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을 막 실어나르는 가짜 언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아주 커다란 이 카르텔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괴담,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나라의 커다란 사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프닝이 아니라 아예 조금 전에 우리 김장겸 위원장의 말씀처럼 커다란 산업이 되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가짜뉴스, 가짜방송을 막 실어나르는 가짜언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아주 커다란 이 카르텔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뇌송송 구멍탁 등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괴담의 그런 어떤 슬로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던 사드 괴담 다 재미톡톡이 봤죠. 민주당이 그러면서 그 재미톡톡 보면서 100년 집권하겠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기니까 악착같이 다시 정권을 탈취하려고 지난 1년여 동안, 1년 반쯤 되었습니다만 여동안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해온 바로 그 온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 회동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려대고 지금 도리어 왜 소송 빨리 하느냐 큰 소리 치고 있는 민주당의 김모 의원. 또 지명에 일광횟집이라고 일광이란 동네 이름인데 일광횟집이라고 해서 그게 우길기를 상징한다고 우게 되는 가짜 좌파 언론. 넷플릭스가 K컨텐츠에 투자한다는 걸 두고서 왜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고 따졌던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어서 양평 고속도로 선전 선동까지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열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 시간쯤 열거해야 될 만큼 정말 차고도 넘치는 그런 허위 괴담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악,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사회악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사드 괴담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같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는 그런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퍼뜨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별 거 아니네 하거나 벌금 조금 선고하고 말거나 뭐 아니면 손해배상금 몇백만 원 주라 그러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의인가. 도대체 이것은 정의를 벗어나서 한참 벗어났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도 자체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산업이 되어버린 이 가짜뉴스. 그것은 가짜뉴스를 풀어나라면 바로 자판기처럼 돌이 톡톡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 당연히 철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가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워낙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안 믿는단 말이죠. 워낙 뭐 그 사람들은 늘 내로남불이 가짜뉴스를 밥 먹듯이 하더라 이렇게 인식이 보편화되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선거에 AI가 개입을 해가지고 선거의 결과를 뒤바뀌었다 하는 외신의 보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예방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